얘기하겠습니다. 말이 멈췄어. 지금 얘기해야 돼. 지금 개판이야. 지금 여자들이 개판 났어. 화이트데이 가장 한 대학교를 설문조사한 것 같아요. 여대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화이트데이 날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사탕, 2위가 꽃다발이에요. 이거 무슨 개판이야 이게. 누군 초콜릿 지금 발렌타인데이에 못 받아가지고 지금 미칠 지경이구만. 이거 무슨 개판이야 이게. 배때기가 불렀어요. 김치야 김치. 아 이 김치들이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사탕 못 받는 사람이 있어. 지금 그래도 지금 내 내 방송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도 누구 있을지 모르고 다른 걸 원하는데. 그러니까 그 무슨 개판이냐고 이게. 정신 세계가 썩었어. 그 순수하던 그 옛날 옛날 그 시절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. 그 순수했던 이렇게 200원짜리지만 아 감사드립니다. 예. 아 사탕 쿠폰 근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방법은 톡으로다가 부탁드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야 참 너무 개판이야. 너무 개판이야 요즘에. 이해진 아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내가 안 들려서 그렇구나. 아니 자꾸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못 들었나 보네. 들어오시면 들으겠습니다. 저분이 카톡으로다가 들어오면은 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들었는데 자꾸 나가셔가지고 예, 제가 깜빡 잊고 대화